방금 들었던 노래 중 무궁 처리된 부분에 들어갈 올바른 가사를 서술하세요. 에 어디 부분 나왔지 방금 그 랩? 근데 너무 길지 않았어? 뭐지? 어 뭐지? 야 이건 재영이밖에 모르잖아. 에? 랩이야? 랩이야? 재영이 파트인 것 같은데. 아니야 내 파트야. 아 그 다음이야? 어 나야. 거기야? 있잖아 거기하고 있잖아. 완전 아니잖아. 그치? 질문. 랩 시작. 다음 노래를 듣고 어떤 노래들이 합쳐졌는지 정답을 고르세요. 정답은 세 개입니다. 세 개를 모두 맞춰야 정답으로 인정합니다. 귀를 기울여 주세요.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. 아, 나 들었어. 듣기 평가를 종료합니다. 에? 뒤에 아, 나머지 아까워. 문제도 열심히 풀어주세요. 파이팅. 파이팅 뭐야? 뭐야 이게? 다음 주 떡볶이의 재료가 어? 너무 어렵다. 뭐야? 이거 하나예요. 반장, 응? 이거 하나일까요? 8번? 응. 어, 하나. 달고나 좀 그렇지 않아? 뭔 소리야 이거? 자음 회전하지 않고 이동하여 올바른 단어를 회전하지 않고 이동. 아 트와이스인가? 야 말하지 말라고. 왜 그래 너? 왜 그래? 뒤에 더 어려워. 뒤에 있다고요. 정사각형 두 개를 그려 돼지를 각 한 마리씩 가두시오? 이렇게? 어, 한 마리씩 냅두라고. 무슨 말이지? 바보들. 아침부터 머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? 학교잖아요, 어찌 씨. 내가 오늘 잠을 못 자서 나도 잠을 못 자서. 근데 이거 잠을 잘 자서 머리가 잘 돌아간다고 맞출 수 있는 게임인 것 같아. 나 진짜 모르겠어. 아 너무 모르겠는데? 망했구나 싶었어요. 아 이게 또 마음속에 있는 불꽃이 또 튀어나와가지고 열심히 풀었는데 수업은 뭐 음악 수업 이런 거 시켜놓고 이상한 거에 나온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재밌었어요. 혹시 13번 맞춘 사람 있어? 나. 진짜? 진짜? 응. 한 언니, 번에 맞췄어, 한 번에. 누구 파트야, 언니 파트? 절대 안 돼. 이건 분명히 알아. 아, 13번 알겠어. 아, 진짜 모르겠다, 13번. 아, 나 왜 첫 번째 모르겠고 두 번째는 지효로 보이고 세 번째는 나연으로 보여? 지효, 나연. 제이, 노호조. 야, 혹시 15, 16을 쓴 사람이 있어? 난 칭찬해주게. 아, 15, 16은 그냥 풀 생각이 없어. 아 너무 어렵다 15번 16번. 아니 진짜 뭔가 나는 진짜 이건 천재인 것 같은데? 난 진짜 저는 진짜 정말 시험 보면 자신 있지만 넌센스 이런 거엔 좀 약하기 때문에 좀 그래 어려웠습니다. 수사하겠어 15, 16을 쓴다는 게. 모르겠어 이제. 초코 우유. 야! 우와! 그 문제가 제가 낸 것처럼 너무 보자마자 알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너무 더 착하니까 답을 그냥 말해 버렸어요. 우와! 연속이야. 야, 미쳤다, 대단하다. 우와, 미쳤다. 말하지 말지 미쳤다. 아닌지 알고 말했어? 우와, 대단하다. 아, 교훈 뭐였지?
에이. 진짜 모르겠는데. 날 바라바라봐. 교훈을 어떻게 알아요, 전 학생이? 알 수 있어. 그건 알 수 있어. 알 수 있다. 응. 이거 아닌가? 몰라. 너무 생각 많으면 안 돼. 아휴, 모르겠다. 아, 다 생각하는 게 너무 웃겨. 어, 13번 힌트 없죠? 13번은 너무 유명한 노래죠. 그냥 해. 왜 너도 틀렸어? 뭐야, 너 창의적이다. 나다. 그냥 해. 그래, 그래. 너 냈어? 냈어, 다 냈어. 아, 나는 다 안 썼는데 냈어. 그래, 나도 그냥 내야겠다. 네. 찍을게요. 와, 진짜 속고. 다진아. 고마워 해야 돼. 수유야 진짜 고마워. 아, 진짜 고마워요, 수유야. 몇 점, 몇 점이야? 나 무리. 어? 뭐죠? 잠깐. 야, 보지 마. 진짜 너 같다. 아, 맞네. 내가 아까 쓴 자음 맞네. 알콜콜이. 난 어, 맞아. 심지어 나 그거 자음도 맞췄거든? 근데 이게 뭔가 잘해요. 아, 대박이다. 아, 나 다 틀린 것 같은데? 아, 내 레파트였어? 이거 박지, 어, 박지호 건데? 어, 그 채점하라고. 아, 유정이 형 나보다 잘 맞췄는데? 진짜? 넌 트든 너 찍은 거 다 맞았어? 우와, 잘했다. 나 30점밖에 안 돼? 높은 거야. 나 전교 1등 하는 거 아니야? 했으면 좋겠어요. 1등 하면 뭐 줘요? 그래도 생각보다 잘 봤네. 꽤 만족스러운데? 자신이 좀 높은 거야. 난 몇 점? 나 몇 점이야? 1등이요? 조금 자신 있었던 것 같아요. 아, 오늘 뭔가 심상치 않아요. 싸울 것 같아요. 뭔가 분열이 일어날 것 같아요. 뭔가 모모가 사고 한번 칠 것 같고요. 정현이가 뭔가 또 재밌는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